얘가 부각이 마이너스 10도로 버프를 먹었으니까 헐다운을 해서 포탑 방어력을 체감을 좀 해봐야겠구만. 자주포도 없겠다. 머리 내밀고 후드를 패야겠네. 타냈고 모름. 내가 딱히 월탱을 하면서 탱크의 모듈을 알고 게임하지는 않아서 아무것도 몰라요. 내가 타고 있는 탱크들도 난 모듈이 어딨는지 몰라. 패튼을 4000판 이상 탔거든? 근데 내 패튼의 탄약고가 어디인지 난 몰라요. 관심이 없어. 그 알아봤자 도움 안 되거든. 이 게임은 헤드샷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. 뭐 엔진은 뭐 엉덩이에 달려있겠지 모든 탱크가. 내가 월탱을 하면서 모듈을 알면서 게임한 적은 없다. 머리를 내밀어볼까. 근데 이거 상대 미디움이 언덕 먹으면 난 이제 훅 가는데. 일단 한번 들켰을 거고 지금 사이즈가. 우리 편 왜 언덕을 안 먹냐? 짱나게. 얘 깡이 좋다? 저리 들어가면 뒤진데 언제나. 넌 뒤로 빠진 걸 노릴 거야. 아 뭐야, 죽어버렸잖아. 크흠. 아 근데 이 탱크 너무 느린데. 헤비라서 그런가. 이 짤짤이가 안 되잖아 이 정도 속도면은. 아, 너무 느린데? 아 부각 마이너스 10도라도 여기는 무리네. 저긴 좀 오버한 것 같다. 이게 테서비라 그런지 애들이 몸을 되게 많이 사린다. 보이는 애가 없어 이거. 아 집이나 좀 부셔야겠다. 오 그릴레탄 포탑으로 튕김. 근데 이거 언덕 옆구리에서 쏘는 거거든 여기서. 오 존나 아픔. 언덕 먹혔네 사이즈가. 그래 명중률 버프가 티가 나는군. 부셔놔야겠다. 잘 맞네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. 어 뭐 튕기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고. 이건 좀 오반데. 아따마 이거 우리 편이 쓰레기인데 왜 언덕을 안 먹지. 우리 편이 병신이구나. 빼야겠다 여기 언덕. 아군이 쓰레기네. 버리자. 아군들이 쓰레기라서 할 게 없다. 이거 못 뚫는 각인데 트랙만 날려줘야겠다. 아 지랄. 이거 뚫은 건 오반데. 기다려봐. 이게 숄더 아머가 뚫린다고 이 거리에서? 아닌데 이건 뽀록인데. 이 숄더 아머 못 뚫는데. 아 가능성이 있긴 있다. 이게 관통력이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25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25% 관통력이 뜬 걸 수도 있어. 아 근데 탄 중앙으로 잘 날아간다 이제. 보이죠? 탄 박힌 거. 역시.
오. 넘나 잘 날아가는걸. 중앙으로 쪽쪽 박히네. 일단 나는 죽었고, 이거 유기가 오른쪽 여기로 돌아올 거거든 100%.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스팟을 찍으면서 부각을 이용해서 트랙을 날려야 돼. 근데 두 마리가 오네. 젠장. 아 이거 좀 그런데. 자 이거 버텨야 되는데. 아 잘 박힌 것 봐. 트랙 흡수 한번 가자. 그렇지. 난 천재라니까.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? 소리 도구가 없음. 하지만 아군이 날 살렸군. 게임 센스는 진짜 존나게 좋아해. 근데 헤비 탱크의 한계를 봤어 방금. 아군 없었으면 난 죽었어. 이래서 내가 헤비를 안 탄다니까. 미디움이 최고야. 나였으면 안 죽었는데 입말아서 죽은 거야 병신. 저 좋은 탱크를 갖고 저 짓을 하다니. 지금 보이죠? 탄 중앙으로 박힌 거 핑 350인데 그만큼 이 탱크가 이번에 포분산도 주포 명중률에 직접 관여하는 이제 부분이 세 가지가 버프가 됐단 말이야. 그거에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야. 이 패치 하나로 꿀 빨잖아요. 얼마나 씨 후졌으면은 버프를 이따구로 해놨냐. 이거 오른쪽 측면에서 때린 거 이거 아무도 견적 못 내는데. 레오파드가 저기서 뭐하냐. 일단 적 스팟은 끝났거든. 4대 있는데 4대 스팟이 됐어. 그 말은 즉슨 이거 가면 죽는다. 안되겠다. 가면 죽는다. 근데 이거 가야될 것 같은데. 아이씨 어떡하지. 이거 4005가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말은 4005가 점령을 풀고 나를 죽이러 바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. 근데 이 판은 도박이 필요해 이기려면. 어차피 장전속도 내가 한숨이거든. 그리고 200이 나 타겟 찍고 들어온다. 안 나간다. 자 4005 스팟 떴어. 근데 아이씨 이거 보이네. 야 이거 탱크 너무 큰 거 아니야? 아 이게 보이나. 아 이 탱크 존나 기네 씨. 아 이거 벽돌에서 각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딱 끝에 보이네. 여기 고폭이라서 뒤지네. 아이 아깝다. 아무튼 방금 걸 봐서 알겠다마는 일단 주포 부분은 대부분이 해결이 됐어요. 내가 1차 테스트 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나게 안 맞는다. 그걸로 익탱 이거를 무한으로 깠잖아. 이제 좀 잘 맞잖아요. 탈만해졌다는 얘기야. 그리고 나는 딱히 생각을 안 했는데 부각을 마이너스 3도나 올려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0도가 됐기 때문에 헤비 탱크로서 이제 좀 더 능력이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. 일반 이제 미디움들이 할 짓을 그러니까 언덕에서 이제 자리 잡고 짤짤이 거는 거를 얘가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야. 속도가 아닌 방어력으로 부각으로 하는 걸로. 미디움들은 속도로 하지만 이걸 보면은 이제는 좀 탈만해졌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는 이 정도면은 2로비랑 비교를 하면은 아직 난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한 3판째니까 4판째인가 3판째인가. 원래 탱크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100판은 타야 돼.
근데 내가 귀찮아서 그건 못 하겠고, 어차피 나는 몇번 타보면은 대부분은 다 하니까. 이 정도면은, 일단, 기본은 할 거예요. 기본은. 물론, 사기는 아니야. 사기는 100% 아니고, 일반 이제, 지금 뭐, 아시아 서버에서, 태선 말고 본 서버에서 쓰이는, 일반 탱크들만큼은 쓸수 있을 거예요. 기본적인 걸로. 뭐, 상대방이 못하면은 캐리도 하겠지. 근데 이제 서로 잘한다라는 가정 아래는 내가 잘 모르겠다, 아직. 거기까지 포텐을 터뜨려 보진 않아서. 옛날에는, 옛날이 아니지. 1차 클백 아니고. 1차 테스트 때는 완전 쓰레기 폐기물이었고, 이번에 패치를 받고 나서, 이제 탱크 구실을 하게 된, 뭐 일반 10티어처럼 탈수 있는 정도가 됐고, 나머지 패치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 지금, 탈만은 해줬어요. 포탑 내밀고, 헐 다운하고, 얘 포탑 방어력이 250 몇 밀인가? 270 밀이네, 250이 아니고. 부각 마이너스 10도에 270mm 대가리에 주포 좀 쓸만해졌고, 뚜껑 펴면 된 거지, 이제. 끝냈어.